오늘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1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거나 이미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런 얘기죠. 운이 좋았어요. 행운이 따랐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 저 사람 진짜 운이 좋았나 보다. 혹은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운이라는 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고 실패한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이운 때문에 운이랑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운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있고요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따르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저는 사천억 부자 김승호 회장님과 오타니 쇼웨이라는 일본 최고의 야구선수를 한번 이야기 해볼 건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두 분은요, 모두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일단 사천억 부자 김승호 회장님의 방법부터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하나 살펴볼게요. 입을 무겁게 하여 말을 전하지 말라. 가벼운 입은 오는 행운을 맞고 불운을 모시고 온다. 남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절은 갚을 방법이 없어 행운으로 다가온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라. 행운도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운은 항상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임으로 나타난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말라. 행운은 누군가의 등 뒤에 타고 있다. 낙관주의가 되라. 긍정적인 시선은 나쁜 일도 반대로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라.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행운이 될 것이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아라. 행운은 빛과 함께 온다. 필요 없는 낡은 물건을 버려라. 오래된 물건은 생기를 빼앗고 행운의 발목을 붙은다. 행운은 실력이다. 실력을 높이면 확률이 높아진다. 세수를 깨끗이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 물고리 더러우면 행운은 오다가 실망한다. 당신 말고 상대가 이야기하게 하라. 그때야 행운은 당신이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다. 어른이라면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라. 행운은 언제나 젊기에 말은 많고 지갑은 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소한 1년에 24권의 책을 읽어라. 한 달에 두 권만 읽으면 안 보이던 독이 보인다. 15가지라고 했는데 하나 마지막 하나. 그건 뭐냐? 당신의 존재가 이미 행운이다. 온 우주의 시공간을 곱하기 한 숫자만큼 기적이다. 이게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뭐 어떻게 보면 뭐무 뻔한 얘기 한거 아니야. 이거 뭐 일상에 좋은 말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하나하나 가요. 내 행동이고 내 사고 방식이고 내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 행동 사고 방식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나 뭐 어떤 상황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때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뭐 어떻게 보면 상호 작용하면서 행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불운을 만들기도 하고요 기회를 그냥 떠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과 마음가짐을 평상시에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두 번째가 가장 인상 깊게다고 하는데. 남에게 이롭게 행동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절은 갚을 방법이 없어 행운으로 다가온다. 내가 누군 가를 도왔어요. 아, 나렇게 도왔어.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 이사람이 나에게 도와줬는데, 나에 대해서 뭐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에게 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네. 이렇게 상대방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을 진게 있으니까, 뭐언젠가 갚아야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작용하면서, 뭐 어떻게 뭐 바로 적용될지 뭐 어떻게 돌고 돌고 돌아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결국에는 행운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그냥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정말 이런 사고 방식과 행동들이 결국에는 행운을 만드는구나, 운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작용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아 일본 최고의 어, 오타니 쇼에이라는 야구 선수 이분의 이야기도 들으면 은 아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오타니 쇼웨이라는 야구선수는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만다라트라는 걸 적습니다. 만다라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내 핵심 가치를 정하고, 핵심 목표 이런 걸 정하는 거죠. 그리고 아홉 가지, 그한 가지를 이루기 위한 아홉 가지 방법을 떠올리고, 또그 아홉 가지를 이루기 위한 또다시 방법들을 적어서, 총 81개. 9 곱하기 9거든요. 가로구, 9, 세로구. 9. 그래서 이 표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타니 쇼웨의 만다라트를 보면요, 뭐, 제일 첫 번째 가운데를 보면은, 8, 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8, 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8가지가 있었는데, 그 뭐냐. 몸 만들기, 재구, 구이 스피드, 변화구, 운, 인간성, 멘탈.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것들 또 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해야 되는지 세분화해서 적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운이라는 부분입니다. 운. 8가지, 8, 9단 드래프트 1순위가 되는데, 운을 넣었어요. 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타니 쇼에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오늘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부실 청소, 심판을 태하는 태도, 책 읽기, 응원 받는 사람, 긍정적 사고, 물건을 소중히 쓰자. 부실은 야구부실이겠죠? 네. 그냥 부실하다, 그게 아니고 야구부실입니다. 여덟 가지를 하면은 운이 내 편으로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타니 쇼에 있는 뭔가 그 경기 중에도 인사를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오고 가는 길에 뭐 선수 입장에 선수 퇴장 이런 거할때 길가에 쓰레기가 보인다. 그 쓰레기 를 진짜로 줍습니다그 물건을 굉장히 소중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실제 이런 것들 다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미국, 미국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세계적인 야구대회에 있었죠? 거기서도 일본이 1등하는데 협격한 공을 세웠죠.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노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타니 쇼웨이는 지금 엄청난 운을 내 편을 만들었고, 물론 노력도 많이 했겠죠. 뭐, 사실 노력만 한다고 될것 같았으면 그 수많은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왜다 꽃을 못피었겠습니까 하다 보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부상이란 게꼭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 선수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운의 영향인 건데 내가 할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럼, 운을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오탄 이슈에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행운을 내 편을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운을 내 편을 만들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난, 그저 막연하게 기도나 하고 있고, 그저 막연하게, 아, 난왜그 운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 내가 정말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 못해, 뭐, 항상 뭐 나는 운이 좋아라고 열 번씩 외친다든지, 길을 가다 쓰레기 했으면 죽는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한 번씩, 하루 한 번씩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내가 도움을 준직접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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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나한테 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이제 청년이 이제 취업, 뭐 취업을 하러 갔었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어려운 사람 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은 내가 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각을 했어요. 그 사람을 돕다가. 근데 그게 또 알려져가지고 또 체험까지 이어지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이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오늘 내 편을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내 편을 만드는 방법. 결코 흘려들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작은 거 하나하나 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게하나하나 쌓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로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천억 부자가 말하는 행운을 만드는 15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